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는 좋은 계피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안녕하세요. 정선아의 살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수정과 좋아하시나요? 수정과는 그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 그냥 사실 우리가 입가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천연 소화제였어요. 특히 냉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해서 소화 흡수를 돕는 작용을 했는데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계피입니다. 이 계피가 약성이 워낙 좋아서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쓰여왔는데 최근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인터넷에도 이 계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서요. 오늘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이 계피의 식치 효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까지 알려드릴게요. 계피는 서양에서도 향신료로 쓰여왔고 정향, 후추, 계피가 3대 향신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많이 먹는 계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피와는 종류가 달라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서양 향신료로 쓰는 계피는 원산지가 스리랑카, 옛날 지명으로는 실론섬인데 그리고 인도 남부라서 실론 계피, 영어로 하면은 실론 시나몬이라고 하고요. 학명이 시나몬 제일라니쿰 그리고 시나몬 베룸 같은 종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먹어왔던 이 계피는요. 베트남 그리고 중국 남부가 원산지이고 시나몬 아로마티쿰 그리고 시나몬 카시아 종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학명 따라서 이름도 카시아 계피, 영어로는 카시아 시나몬이라고 불려요. 참고로 계피는 국내산이 없는데요. 계피가 자라기 적합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계피는 농나무의 그 껍질을 약으로 쓰는 것인데 가루낸 것으로 구입하면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이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실론 계피는 어때요? 나무 껍질이 돌돌 말려서 여러 겹이고 카시아 계피는 나무 껍질이 두꺼운 한 겹이에요. 그리고 맛도 다른데요. 실론 계피는 맛이 달달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카시아 계피는 톡 쏘는 그런 강한 맛이 특징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이거는 시나몬, 이거는 계피라고 구분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잘못된 정보고요. 계피를 영어로 하면은 시나몬이라고 하기 때문에 둘다 계피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둘다 시나몬이에요.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실론 계피, 이거는 카시아 계피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본인들이 요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게 이제 실론 계피이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이거를 시나몬이라고 하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카시아 계피는 차이니스 시나몬, 그러니까 중국 계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계피 계피 하면서 마트에서 사는 그 계피. 수정과에 넣어 먹는 그 계피는 이거 카시아 계피인데요.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산, 시나믹 애시드가 0.03% 이상 함유된 계피를 약용으로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성질이 대열에서 아주 뜨거워서 기본적으로 냉에서 생긴 모든 냉증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위장이 냉해서 소화가 안될 때, 위장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요. 차갑고 시린 복통이나 생리통, 요통, 근육통을 치료하고요. 몸살 감기 초기에 계피를 먹으면 열이 후끈나면서 해열이 되고 또 감기를 쫓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계피 효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효능이 비만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혈당도 조절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계피물로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파이터 김동현 선수 같은 분들도 계피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추위를 잘 타고 내장 지방이 많고 혈당 관리도 필요한 분이라면 계피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계피 속에 풍부한 신남알데히드 성분이 우리 몸에서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착한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살을 찌우는 지방,
수정과조화식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하얗게 보여서 백색 지방이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갈색을 띠는 갈색 지방이 따로 있어요. 갈색 지방은 어떻게 보면 백색 지방과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살이 빠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발열 효과가 생기고 근육이 소모하는 당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혈당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 인슐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계피가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될까? 자, 이거는 한국 영양학회의재 권오랑 교수님이 연구팀에 발표한 논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피 섭취와 혈당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들만 모아서 메타 분석한 건데요. 자, 실험 결과 간의 차이는 약간씩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계피를 건조한 분말이나 계피 추출물을 섭취할 경우에 당뇨인은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 건강한 성인은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2형 당뇨에서는요, 인슐린이 충분해도 세포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민감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알파 아밀라아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 같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복 혈당도 떨어지고, 또 식후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마른 당뇨보다는 비만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께 살도 빼면서 동시에 혈당도 잡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피 이런 약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 카시아 계피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요. 실론 계피도 이 정도의 효능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요 성분 또한 이 카시아 계피는 신남 알데하이드인 반면에 실론 계피는 유겐올 성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검증된 약성은 우리가 그동안에 먹어왔던 카시아 계피가 좋다라는 것인데 카시아 계피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쿠마린은 일정 용량에서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그 용량이 넘어가게 되면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한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만약 집에서 카시아 계피를 먹는다면 가루로는 하루 한 티스푼 이내로 드셔야 하고요. 물에 끓여서 그냥 차처럼 마신다면 하루 4에서 6g 정도를 일단 10여 분 정도 먼저 끓여서 찬물은 버리고 다시 1시간 정도 끓여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걱정이 된다면 효능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요. 실론계피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외에도 계피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뭐랬어요? 대열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초기 감기를 해열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38.5도가 넘어가는 고열이거나 급성 편도선염 같은 급성 염증의 계피를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궁 수축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궁을 따뜻하게 한다고 여성분들이 많이 복용하기도 하는데 안면홍조가 있다면 열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계피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고혈압이 있거나 혈전 용해제 드시는 분들은 계피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약도 안 먹고 뭐 식습관 조절도 안 하고 계피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과 식단을 잘 하면서 보조적으로 섭취해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동안 당뇨약을 먹고 있던 분이요. 갑자기 당뇨약을 탁 끊고 계피만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계피 섭취 여부에 관해서는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계피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계피 효능이 알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계피는 품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가루낸 계피는 우리가 실론 계피인지 카샤 계피인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 뒤에 표기된 원재료에서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학명 있죠? 그걸 보고 구분하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구입하는 카샤 계피는
베트남산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의 옌바이 지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지라서 옌바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YB 1, 2, 3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제품은 YB 1이라서 최상급이다 이렇게 마케팅도 많이 하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더싼 YB2 등급이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나래 채널에서 어디서도 알려드리지 않는 좋은 계피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YB 1, 2, 3 이런 거다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계피를 절단했을 때그 절단 면에 진한 갈색을 띠는 정유층이 두껍게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계피예요. 정유로 채워진 그 띠가 두꺼운 계피는 냄새를 맡았을 때 향부터 아예 달라요. 오늘 말씀드린 계피의 건강 효능을 내는 그 주요 성분이 바로 그 정유 성분 안에 있기 때문인데, 제대로 효능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계피는 크게 실론 계피와 카샤 계피 두 개의 품종이 있는데, 중국과 한국에서 주로 먹어온 계피는 카샤 계피이고, 효능으로는 냉증과 통증을 치료하고, 갈색 지방을 활성시켜서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잡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러나 카샤 계피는 약성이 뛰어난 만큼 독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다면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렸고, 체질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계피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분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도 잘 알고 드셔야 해요. 오늘 내용 참조하셔서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대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재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